네, 일단 올라왔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. 올라가봅시다.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기도해. 매일 저녁 눈 감기 전에 기도 기도해. 잠깐 멀어져도 날 잡아주시는 하늘을 향해 매일 아침 기도해.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기도해. 매일 저녁 눈 감기 전에 기도해. 잠깐 멀어져도 날 잡아주시는 하늘을 향해 매일 아침 기도해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른 아침 이렇게 절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요즘은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. 모두 은혜 덕분입니다. 하는 일도 제 마음 상태도 모두 문제 없이 지켜주신 하나님 덕분입니다. 하나님 뿐입니다. 절 이렇게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 뿐입니다. 하늘을 원망하던 그 시절에도 끊임없이 제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헤아리지 못하지만 제 맘 다 알고 계신 거 감사합니다. 25살 어린 나이에 세상 유혹 모두 뿌리치지 못한 거 가끔 눈 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했을 때 나 약해지는 제 맘을 용서해 주세요.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을 때 그리고 제 맘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졌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. 주일 날 게을러지는 제 맘을 붙잡아 주세요. 어릴 적 다니던 교회가 이제는 다르게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다니까 제가 가진 마음 더 뜨겁게 해주세요. 사회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하나님 품에서 다 똑같이 될 수 있기를 그 품의 깊이를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기를 더불어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품 안에서 치유될 수 있기를 더불어 하늘로 올라가는 메시지의 물방울이 터지지 않도록 제 맘을 붙잡아 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